정의의 존재감을 모조리 담아요. 이번 가시는 꽂아 고음이라 하면 약간의 고음이가 보여드립니다. 사실 현아랑도 연락을 했는데 네.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같이 데뷔를 했잖아요. 현아랑 저랑. 근데 솔로로서는 네. 어떻게 보면 현아가 선배예요. 이제 왜냐면 현아가 솔로 앨범을 먼저 되게, 했죠. 네. 그래서 사실 저보다 더 솔로 경험 많고 이러다 보니까 현아가 많이 조언을 해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막 제가 너가 너무 마음이 여려서 걱정이야 막 이러면서 네, 조언을 해줘요. 그리고 막 뭐 서로 막 되게 이미지 같은 것들도 많이 공유하면서 네. 되게 뭔가 야 너 이런 거 어울릴 것 같아. 야 너 이런 거 어울릴 것 같아. 약간 이렇게 막 얘기도 자주 하고 네 그렇게 그러니까 서로 되게 응원을 많이 줘요. 네. 정말 둘도 없는 친구네요. 네, 그거 트리플 H 나왔을 때도 네. 현아가 먼저 연락 와가지고 어떠냐고 막 물어보기도 하고 응원해달라고. 아 맞아요.